안녕하세요. 베이토크 신의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피트 신규주택 판매 발표입니다. 아, 이게 진짜, 뭐, 아들딸 미국 유학 보낸 부모라면 이럴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보느라고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 지금 방송 시작하기 바로 직전까지 지금 CEO 또그 뒤에 어닝 코라잖아. 진짜 옛날 무 옛날에 그이 차대전 시절에 전화처럼 정말 그 시대 전화를 쓰는지 전화가 그그 시대 영화 옛날 흑백 영화 시절에그여 통화 소리잖아요. 지금 아직도 Q&A 하고 있거든요. 그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게 지금 무슨 정말 미국 유학 보낸 아들 딸 어? 중간고사 결과 발표 보는 부모님 심정도 아니고 지금 미국 증시 보고 왜 이러고 있는지. 사학계 분들 다 그럴 거예요. 이거 이거잠 언제 자세요. 그렇죠. 우리나라 쪽도 하시는 거 아니야 또. 아 이거 막.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고 어닝콜 또한 시간 Q&A까지 하고 이거 지금 시간에까지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지금 실적 발표 좋게 나왔거든요. 어닝 서프라즈 나왔는데 시간에 하락하니까 또 이제 거기서 CEO가 Q&A에서 애널리스트 질문에 뭔가 되게 장밋빛 답변을 내놓으면 또 거기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또또 그니까 완전 시시각각 변하는 그거를 지금 보려고 지금 전부 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진짜 우리나라의 한 몇 십만 명될 걸요? 지금 이러, 이러신 분들이. 자, 적당히 지금 잠도 주무시면서 하고요. 저는 이거를 하려고 지금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 몇 시간째 깨, 깨어있는 겁니다, 지금. 거의 열 시간째 깨어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신규주택 판매 는 일찍 일찍 나왔고, 마이크론 테크놀로 실적이 장후에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이런 거죠. 장후에 나오니까 그거 기다리고, 그거 기다렸는데 또 시간에 그 영향 미치니까 혹시나 올라갈까봐 또 어닝콜 다 듣고 있고 맞죠? 지금도 같이 켜놓으신 분 많을 거예요. 지금 주, 중요한 말 하고 있더라고요. h b 삼성전자 s k s 가 HBM 연관되어 있으니까 지금 HBM,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준비해 놓은 거다 팔았답니다. 지금. 어차피 신규주택 판매 먼저 볼게요. 신규주택 판매 지금 예상치 하회 나왔습니다. 아, 이건, 이건 계속 지표는 뭐, 예상치 하회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 상회. 실업자가 예상보다 많고. 근데 신규 주택 새롭게 주택이 판매됐다거나 아니면은 뭐또 뭐가 깎여 나왔죠? 하여 지표가 너무 많죠. CPI 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상회 부합. 하여튼 지금 애매모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 예상치 상회가 예상치 하회가 두번 연속 나왔네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전에 예상치 상회가 한번 나왔었네요. 그러니까 이그한한 한 여기 한 대여섯 번 대여섯 번 보면은 예상치 상회가 두 번이고 예상치 하회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원래 올해, 원래는 주택이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돈을 잘 벌어가지고 신규 주택을 많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신규주택 판매가 좀 부진해야 너네 힘드니까 금리나 좀 해보게 해줄까? 이렇게 되니까 지금 63만 6천 건인 게 62만 9천 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힘들어요, 파월 의장님. 지금 신규주택을 살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2021년도 여기 이제 유동성 풀리고 한참 떴다가 다시 제자리로. 그냥 그 코로나 이전으로 딱 돌아온 것 같은데요? 맞죠? 2020년 3월달에 우한에서 시작됐으니까 2019년 2019년 수준인데요, 지금 맞죠?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상시 수준으로. 자, 그래서 신규주택 판매는 중요한 빨간색 지표인데 예상 차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가, 진짜. 네, 이거 지금 계속 변동하고 있는데, 네. 오락 내리카고 있죠 지금 끝났나요 지금 제가 이제 핸드폰을 꺼서 모르겠는데 Q&A 듣다 왔거든요 지금 CEO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HBM 뭐다 팔렸고 그리고 뭐 AI 뭐 지금 데이터 센터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기죠 엔비디아 AMD의 줄을 서 있는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로테크놀로지 그러니까 HBM이 다 다른 게 아니고 D램이잖아요. D램,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삼국지하는 삼자가 다줄서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엔비디아, AMD 뒤에 줄서 있는 거예요. 줄서 있는 거예요. 우리 HBM 써달라고. 삼성전자는 지금 s k 하이보다 HBM 못 만들어가지고 못 팔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을 많이 팔았다면 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한테도 당연히 좋은 거죠. HBM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니까,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간에 빠지고 있다가 지금 CEO 그 어닝콜 시작하고 오르고 있어요, 다시. 지금 어디까지 오를지, 지금 뭐, 코멘트 뭐, 다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일단은 꺾였습니다. 자, 뭐, 저번 실적을 볼까요? 이게 회계년도가 얘네가 지금 2 0 2 3년도 3분기거든요. 2023년도 2분기까지만 정리가 나왔죠. 오늘 거는 정리해서 나오려면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나왔는데 언제, 인공지능이면 나중에 인공지능이 하면은 빨리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몇초 만에 이게 딱해 가지고 딱 정리해서 이거 뽑아낼 것 같은데 사람으로는 안 되죠, 지금. 저번에 한번 보여 드렸는데 일단 2023년도 2분기에 실적이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58%나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0.42 조정 준당 순순이익이 전년 동기에는 전 순손실이었는데 순이익으로 전환됐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거의 뭐저 유사하죠. 삼성전자, s k 하이닉스랑 유사하기 때문에 결국 디램하고 랜드플래시, 여기 디램에서 71% 오른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거잖아요. 오레오, 예를 들어서 오레오 과자같은거 사면은 그 박스는 몇개 들어있나요한 12개 들어있다고 칩시다. 근데 12개 들어있는거를 앞으로 뭐 예를 들어 14개, 16개, 18개 넣어야 돼요. 그 박스는 똑같은데 과자를 거의 더 많이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자를 더 많이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오레오를 똑같은 과기에다가더 많이 넣으려면 그 가운데 크림도 빼야 돼요. 더 많이 넣으려면. 맞죠? 오레오 가운데 하얀 크림도 빼야 되고요. 오레오 마크 있는 거 있죠? 그 윤곽. 그 인쇄 그 새겨져 있는 거. 새겨져 있는 것도 다 깎아야 돼요. 평평하게. 그래야 많이 넣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HBM은 D 램을 위로 쌓는 거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공간에다가 더 많이 쌓아야 되니까 계속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가운데 뭐 그걸 뭐 옛날에 솔더볼을 녹여가지고 붙이고 그러니까 크림에 해당되는 거죠 그거다 없애고 평평하게 깎고 막 이렇게 얇게 된 웨이퍼가 정말 어? 라이스페이퍼처럼 원람쌈 라이스페이퍼처럼 얇아져야 되는 거예요 라이스페이퍼부터 보면 훨씬 얇죠 당연히 근 그렇게 얇아져야 되는데 그게 결국 D 램의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CEO가 HBM 다 팔렸다고 했거든요. 지금 q a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D램을 선도하는 게 PC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돌아서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 필요한 HBM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왔던 거는 그때 보여 드렸죠. 그때 본거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엄청 크게 나왔죠. 지금 여기 이게, 이게 이제 여기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서프라이즈 이거 지금. 이 3월 22일 1일에 나왔던 게 5.35빌리언 달러 매출 예상했는데 5.82빌리언 달러 나와서 8.92%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 연속 원인 서프라이즈인데 바로 전 분기에 서프라이즈가 폭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주가가 화답을 했던 것이고 어 이것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전 분기에 너무 급등을 해서 기술적으로 조정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따가 기술적인 모습 보죠. 기술적인 이격 조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익도 보면은 이익은 또 엄청나게 더 크게 나왔었죠. 이 서프라이즈 이거 뭐 아예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 이 구멍하고 완전 달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이건 지금 무려 266.21% 초과 급등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0.25를 예상했는데 0.42 플러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돼버렸고 그래서 이걸 높게 잡은 걸 수도 있어요. 어닝을 엄청 높게 잡았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뛰어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바로 직전에 수익 나온 게그 주당 조정 수익 예상치가 0.50달러였는데 0.50이죠. 여기 0.60이니까 이 수치가 정확히 이렇게 나눠져서 표시는 안 됐지만 0.50을 월가에서 예상했는데 지금 0.62가 나왔어요 지금 2023년도 3분기 실적이 지금 여기는 아직 표시가 안 됐죠 이미 다 자료가 나왔죠 0.62 달러가 나서 이걸 또 뛰어넘었어요 근데 이, 여기 2024년도 2분기 때 뛰어넘은 것만큼 이렇게 266% 이렇게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냥 이것도 참 그렇죠 어 똑같은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시장의 컨센서스가 허들이 낮냐 높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허들이 낮으면 뛰어넘는 게 훨씬 더 높으니까 굉장히 높게 뛰어넘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이 높이 뛰기를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높이 뛰기가 굉장히 허들이 낮은데 엄청나게 높이 뛰면은. 확 넘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낮낮 낮, 낮게 시작했을 때는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높게 시작해서 겨우 넘으면은 되게 어렵게 넘은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허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저번 분기 대비해서 지금 시장의 반응이 없는 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영적 주당 조정순이익이 0.6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상회가 나왔으니까 여기 이제 초록색을 그린다면 여기 약간 겹치면서 이렇게 좀 위에 있겠죠. 이렇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 그 저기 매출은 넘어갔지만 매출도 그 조정수익 예상수익이 66억 7천만 달러였는데 68억 1 천만 달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출이랑 순이익이 또 어닝 서프라이즈인 거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가 142.04인데 지금 156.37이 컨센서스니까 여기서 10%만 더 올리면은 월가의 시장 컨센서스는 목표가로 달성이 되고요. 지금 여기서 225달러까지도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거의 두 배? 목표 주가가 상당히 높아있죠. 목표 주가가 이렇게 높으면 당연히 의견도 굉장히 강하겠죠. 자, 마이크론. 이제 의견 봅시다. 엔비디아랑 똑같거든요. 지금 스트롱바이 스트롱바이 최고의 의견인데 1 9개 바이의 원홀드거든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사실 삼성전자 분발해야 돼 지금 HBM 잘 팔아가지고 마이크론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자, 그 우리가 뭐 지금 1강1중 일약이라고 지금 뭐 D램 B중 랜드플래시에서 점유율 떨어진다고 약간 뭐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도 했는데, 그쵸 무섭습니다 지금. 자, 뒤로 갑시다. 자, 아까 전에 전분기 대비해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덜 나은 경향이 있어서, 좀 시장이 어닝 서프라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좀 미지긴 하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기술적인 이격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점 추세선이 맞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점 추세선도 그렇고, 지금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큰 거는 맞는, 대형주는 맞는데, 정말 중소형주는 장르...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이세 개가 시총 1,2,3이 대결하고 있잖아요. 얘네가 전부 시총이 4...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천조거든요. 4천조면은 묘... 우리나라 주식 그 그냥 시가총액 웬만한 거다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는 그 4천조짜리를 조작을 하려고 해도 이거를 한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이 수, 한 수급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차트를 이거는. 근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코스닥 정말 소형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진짜 뭐 몇십억이면 은 여기 차트를 막 그려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그런 것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장난질 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은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저점 추세선과 고점 추세선을 정확히 맞아 떨어져 있거든요. 결국에 고점 추세선까지 이격을 많이 벌이자 또 조정이 나온 거예요. 지금은 저점 추세선에 있으니까 또 안정적이죠. 일봉에서는 안정적인 부분으로 왔는데 주봉, 월봉에서 이제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점유율로 따지면 1강 1중 1약이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씬에서 삼성전자가 메,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점령을 했어요. 점유율에서. 근데 HBM이라는 HBM이 지금 D램의 모든 분야를 대변하지는 않는데 워낙 하드캐리하다 보니까 거의 D램의 어떤 성장성이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HBM의 변화가 전체 D램의 점유율이라는 상관없이 주가를 더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아직도 코로나 때 고점 구조대에 도착을 못했잖아요. 현대자동차는 드디어 어제 도착을 했더라고요. 먼저 삼성전자보다 먼저.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미 고점 벗겨서 날라가서 한참 가 있거든요. 지금 주봉, 월봉을 보시면 압니다. 자, 주봉 보겠습니다. 자, 주봉 이미 날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이미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는 어디 있냐면 여기 똑같은 이이 고점 있잖아요. 이 고점에서 저기가 한 9만 얼마인가요? 삼성전자로 따지면 그럼 삼성전자 여기쯤 있는 거죠. 여기쯤 그렇죠. 마이크로는 이만큼 갔어요. 점유율에서는 d 램랜드프레지 점유율에서는 삼성전자가 월등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폭을 더한 거데요 여기서 한 번, 두 번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술적인 이격이 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에 불구하고 차익 실현 욕구가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가 매수세가 들어갔다가 실적 발표 당일 날은 그 선물이 개봉, 개봉이 개봉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이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대감이 컸다가 선물이 뭔지는 모를 때 리본을 풀기 전에는 사람들이 기대감이 근데 리본을 풀어버리면 어떤 사람은 기대하고 어떤 사람은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당일날은 그런 변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완전히 극심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면 실망 면모도 출연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서 기술적 이격이 크다면은. 그게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기술적인 이격에 따라서 기술적인 부분을 움직여서 매매하는 사람도 많기 많고 많기 때문이죠. 자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이 정도면 월봉에도 반영이 되어 있겠죠. 예,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것도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여기서 시작될 때만 해도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여기 쌍고점이 있어서 여기를 못 넘는 거였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월이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여덟 달 동안 단한달 음봉 나왔습니다 그쵸 이게 그런 것도 있거든요 팔양도 팔음도라고 예를 들어 월봉 일봉에서도 그런데 월봉이 더 장기적인 거니까 월봉에서 만약에 여덟 달이 계속 양봉이 나온다면 정말 센 거죠 이거는 일봉에서 팔일 연속 나오는 것도 진짜 센 건데 팔거래일 연속 이 지금 월봉에서 팔개월이란 거는 정말 너무 또 8개월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 8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 중국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중국이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또바 바우화 정책이라고 8% 경제성장 정책도 했었는데 그런 뭐 저긴 아니고요. 미신 이런 건 아니고 여덟 번이 되면 힘이 소진돼요. 지금 보면은 8, 거의 한번 빼고 여덟 번 연속 파란색이 나왔잖아요. 미국은 파란색 반대니까 얘는 파란색이 올라가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도 불구하고 기술적 인 이격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덜라 어닝 서프라이즈가 덜 나서 실망한 거그 부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 이격이 컸다. 이 부분이 더 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기술적 이격이 조금 줄어들면은 지금 보면은 윗꼬리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달에 그냥 소화라고 끝나 버려요. 지금. 마이크로소프 아니 그 지금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러니까 달 조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달 중에 조정이 끝나 버려요. 그냥 윗꼬리가 단이 양봉으로 끝나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이 6월 달이 거래일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6월 달 거래일 남은 동안 그냥 윗꼬리 달고 끝나 버리면은 다음 달에 또 양봉이 나올 수 있어. 요이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금 물론 쉬었다 가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지금 이 쌍고점을 뚫어내려고 힘을 소진했거든요. 여기 가장 길게 나온 양봉이 이거죠. 왜 이게 나왔겠어요? 여기 쌍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강한 힘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온 것이 딱 보시면 꼬리가 여기 고점에 있거든요. 여기서 확인까지 했어요. 이게 뚫는 양봉이고, 이게 눌린 몽이고그 다음에 완전히 확인 사살까지 두 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쉬어도 사실은 별 말이 안 나오는 차트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모습까지 하면 감안을 하면은 어닝 서프라즈가 나왔는데 왜 시장이 이렇게 실망을 하지? 의아해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실적, 시가총의 작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니스와 강연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니스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서학개미분들도 있고, 있고 서학, 동학개미분들도 있고 서학동학개미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왜 저저 저 같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는 뭐 이거 자료 준비하려고 하지만 아니신 분도 같이 이렇게 밤새신 분 엄청 많을 걸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 엔비디아나 뭐 TSMC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할 때 특히 얘네들은 희한하게 대부분 장전에 안 하고 장후에 해요. 장전에 해줬으면 좋겠는데 장후에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이어지는 어닝콜 한 시간까지 해가지고 7시8 시까지 잠을 잘 수가 없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잠을 안 자면서 이렇게 보느냐?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많고 우리나라 주식을 안 하더라도 삼성전자 에스케하니스에 애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기 힘들 때는 다 국내 주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에스케하니스를 매매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의 한줄 매듭형 마이크론 실적은 반도체 섹터의 나침반이다 잘 봐라.